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마을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안개가 잘 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 구덩이에 뭐 했을까요? 또 빠져버리고 나갔습니다. 도중에 혼자 힘으로 나가려고 무림쳤지만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제가 구덩이에 빠져있습니다 라고 소리쳤는데 한참 소리치는데 대마침 한 농부가 지나가네요. 농부가 지나가다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라고 얘기했더니 안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농부가 하는 얘기, 아유 그럼 뭐 일요일까지는 거기에 두셔도 되겠구만, 당신은 일요일만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라고 그냥 지나쳐갔다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주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 농부가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어떻게 속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 할 줄 안다고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땅 속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 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짓적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짧게 목회를 했지만 제가 목사 수를 받은 적이 꽤 됐어요. 네.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신령한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왔는데요. 아, 네. 그런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군요. 예. 동쪽으로 가지 말래요. 아, 네. 동쪽이에요. 근데 가지 말라고. 아, 그럼 동쪽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근데 동쪽에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교회 안 나가려고. 이것은 올바른 영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아는 분은 어느 날 구역장님이신데 수요일마다 수요 구역장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빠지셔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발 갈 일이 있어서 구역장님, 왜 매주 잘 들이다 꼭 마지막 주 수요일에 빠지세요? 라고 그랬더니 참 망설이다고 고민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매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은사 분별하는 데를 갑니다. 아, 그래요?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드리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삶이 어땠는지 자기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냈는지 그걸 아신다고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 은사 집회 갔더니 안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당했습니다. 뭘 당했는데요? 제가 그 영 분별 거기 집회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집회하는 날 돈을 좀 꼬달라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좀 돈을 꼬줬거든요. 아, 네. 근데 목사님이 그걸 갖고요 가셨어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요? 아니요.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를 저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거짓 영에 가득 차있는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거짓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 난 영을 다 믿지 말고. 근데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은요, 우리의 과거는 잘 맞춰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게 사탄의 영이에요. 함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를 맞추면 거기 홀딱 빠져요. 와. 영은 분별할 줄 알아요. 영을 분별할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어디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아라? 분별하라. 뭔가 성경을 해석해.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다 쏠려가요. 거짓 영입니다. 이만희가 신천지가 비유풀이 한다고 하니까 다 가요. 비유풀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왜곡된 성경의 생각을 가리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비유풀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거짓 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에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장길자예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누굽니까? 어머니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욕구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특별히 지나가다 혹시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또요, 설문지 조사하지 마세요. 이러고 다 이단이에요. 복음은 설문지 조사하는 게 없습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얻으랴? 영생을 얻으리라는 우리가 분표해야 됩니다. 영을 분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요, 목사에게 한 번쯤 물으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영 분별하고 영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아니에요.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분명히 뭐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아니라면 답을 거부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충분합니다. 왜 이것들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냐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세례 오늘 교육을 했고요. 세례교육을 하고 끝나고 청년부 모임을 하고 또 슬로바키아로 가서 우리 조아저 공차 있고 산림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교육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게 뭐랄까 와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영을 분별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늘이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근데 당시 사도 요한 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는요, 영과 육을 분리해요. 영은 항상 선한 것이고요. 육은 항상 악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을 받아야지만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도.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자는 뭡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육체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에도 영주의자들도 있어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오셨지만 예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우리 교회여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단. 이단. 수없이 얘기하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근데 그가 어떻게 오셨다고? 육체로 오신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셨으면 언제 오십니까? 12월 25일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 기쁜 행사를 위해서 뭘까?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재주가 없더라도 한 번씩 다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런데 그냥 일반 뜨기로 하면 돼요. 일반 뜨기로 하면 되는데 보니까요 맞는 거 보니까 다짜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신생아 머리 들어갈 거니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로 접어가지고 꼬매면 아주 조그마한 채밖에 안 돼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 분명히 신뢰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주가 아니라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200명 가까이 죄인 예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더 많아요 죄인 예수. 아십니까? 엄청난 많은 예수들이 거짓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윤수일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누군가 잡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게 맞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 알아? 다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고백해. 그것이 이 땅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또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결국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도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 세상에 속한 말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이번 주에 고 김영삼 대통령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중현교회 장로님이셔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연결식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요. 물론 기독교가 먼저 이제 고인이 기독교라 기독교식을 한다면 뭐 불교가 올라가고 천주교가 올라가고 유교에 대한 모든 걸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들 거부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기독교는 되게 장로님이셨잖아요. 거절했어야 돼요. 거절하지 못한 부분이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뭐 하는 기독교인으로 해야 되는데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례 났을 때 우리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집은요 장례 치르다 보면 목사가 가면요 상 유교식을 상 다 쳐놨다 목사가 예배들을 다 치워요. 그리고 목사가 오면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려요. 목사 가면 또 상처해. 배 깎아놓고 상을 깎아놓고 다 갖다 놔요. 그 기독교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려면요, 기독교식답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증례를 안 합니다. 결정하시라고. 유교식으로 하려면 저희 가서 위로의 일만 드려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따라가려면 그 생활 다 치우십시오. 치워야 돼요. 또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식에 가도 사실 초가 있잖아요. 초가 장사. 초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초를 왜 키는지 아십니까? 죽은 영혼이 저승길을 가는데 길 못 찾을까봐 길찾기 하려고 등을 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으면요, 소망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등불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 치워도 돼요. 그게 굉장히 두려워. 우리를 부르 초대 치워도 돼요. 기독교식을 기독교식답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목사님 장례식 때 울면 안 돼요? 우세요? 왜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만나지 못하는데 안타까워 우셔야죠. 우십시오. 그것까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기독교와 하나님의 성기를 타면서 또 이상한 또 다른 걸 섬기는 장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이야.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심각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 저희 아들, 딸, 아들 결혼하지 마시죠. 예, 근데요, 목사님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궁합을 봤어요. 아, 예, 근데 안 좋대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합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왜 세상 말을 듣습니까?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일까? 아들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축복하는 다 그런 식으로 제가 주례하기로 했는데 와서 묻는 게 그거예요. 그럼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냥 전통 훈련을 하세요. 아니면 일반 식으로 하세요. 깜짝 놀라. 아니 왜 목사님, 아니 궁합들 걱정하신다면서 왜 기독교 식으로 하십니까? 궁합을 그 말해준 그 무속인한테 가서 얘기하고 하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단정해서 말하지 못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요, 남녀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잘 속이고 하나님의 몸된 가정 이뤄가긴 한다면 궁합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어떤 집안에다 이제 결혼 얘기가 나서는 어떤 또 주례한다 할때 주례자 또 생년월일까지 또 물어보는데 그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례도 뭐 이게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뭐 점장이가 알아갖고 그랬대요. 꼭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권사님들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돌이키십시오. 궁합 보지 마세요. 그리고요, 믿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보는 게 보니까 오늘의 운세래요. 오늘의 운세. 매일같이 나면 오늘의 운세. 이것도 아니에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오늘 어디 가면 귀인을 만나고 어디를 가지 않으면 뭘 명하실 거잖아요. 믿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뤘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진리의 영을 소유한 자인지 미혹의 영을 갖고 있는지 그로써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였다고요? 이기었다는 자들.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넉넉한 승리를 얻는다. 누구에게? 그들이란 누굽니까?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 마귀예요. 지금 뭡니까? 마귀들이에요. 마귀들과 싸워서 넉넉한 승리를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계신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크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요. 목사가 믿음이 야약해지고 내가 독단에게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는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네요. 목사도 두려움이 찾아오네요. 아,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지?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네요. 이거 다음 달 어떻게 살아가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그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면 뭐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목사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날마다 승리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 안에 들어올 때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떠나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누가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들보다 크게 돼. 분명히 이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태어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만들어 가는 이것을요, 이것을 칼빈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중생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번뇌가 고민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사탄마귀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간다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찬양해야 합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왜 염려가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져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모두 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귀한 말씀에 순종합시다. 철저한 무장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영적인 분별자를 가지고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육체로,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주로 오시는 그분을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교훈함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철저히 무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시간 예배를 드시는 면역 세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해서 영을 분별해 거짓 용들이 많습니다. 미혹의 영이 많습니다. 비진리의 영이 넘쳐나는 데입니다. 이럴 때마다 주여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아, 우리 우리 성도들도 영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거짓 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지수들의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우리 뜻이 우리 믿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귀한 주 생각하시도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에게 주대가 임하드리게 하여 세라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주님 주님들 세이기 원하고 하나님께 속하자면 우리가 교훈하면 안 되나 하나님께 속하자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남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 아버지 세상에 가는 그의 기운이 안 들기다 세상에 같이 가는 아버지 전쟁의 말에 아버지 누구의 말에 기도하며 어디에 주님을 알게 되려 하는 게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인도하여 주의 찬양을 그의 나를 기도하며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사랑의 성품을 나의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아버지께 은퇴를 주시고 내가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겪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깨워 아버지 처음 지금까지 주님과 말과도 없는 게도 아버지 내가 살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사람이 삼성에 받아 오신 분이 내게 있는 것을 겪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감당하시고 아버지 내게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사랑하 예단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겸손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부딪히지 않게 되어집니다. 차별이나 소외감이 없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나보다 남을 남겨오기는 겸손의 모습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어도 부딪히지 않고 차별이나 소외 없이 기쁨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단계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까지 장마가 있을지라도 비록 내까지 장마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에 기도 바랍니다. 아버지 사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믿고서 채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야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겸사람으로 서로를 남을 낫보다 낫게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차별이나 소외감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갈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방향을 믿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날마다 그런 교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